자, 30대 초반 직장녀입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남자친구와 결혼 후 지켰으면 하는 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문제는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변기 사용법. 변기 사용법? 저희 아빠는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결혼을 하면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했죠. 어머. 하지만 남자친구는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하지. 그럴 수도 있죠. 자기는 평소에 조준을 잘해서 소변이 튈 일이 없고 혹시 튀거나 흘려도 뒤처리를 잘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소변은 깨끗하다고 허락하는 거예요. 청결을 위해서 앉아서 소변 좀 보라는 게 그렇게 무리인가요? 아니 근데 남자가 앉아서 소변 보는 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어요. 이게 손으로 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손으로 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앉아서. 아니 지금 돈 터치 플레이스 붕이 누나 돈 터치 플레이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큰 것을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러 갔을 때 요 이렇게 수분이 같이 이렇게 배출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 가능은 하죠. 예, 예. 근데 저는 뭐 30년 이상 스탠드업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하루아침에 나랑 결혼한 오빠 그냥 앉아. 이거는 쉽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예. 그래도 서서 담당도 좀 넘고 그래야 좋아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누님 말씀대로 이거 일리가 있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누님 남자들끼리 그 힘자랑할 때 너 소변발이 얼만큼 나가느냐에 그렇지. 따라서 서열을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 그게 큰 자랑이었었고 저도 얼마 전에 화장실 가서 그 하얀 소변 보는데 있죠. 그럼 밑에 나프탈린 있잖아요. 네. 소변을 보면 나프탈린이 물처럼 막 돌아가요. 로또처럼. 옆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흔들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구나. 야, 장기다, 야. 예. 채팅 올라왔어요. 누님. 네. 소변을 서서 누면은 정력이 약해지나요? 아무래도 자기가 자꾸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지, 힘도 좀 줘보고. 왜? 오늘 왜 수분발이 왜 이럴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를 떠나서 자기가 조종을 합니다. 강약.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조절이 안 될 때 내가 비뇨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왔구나.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서서 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남자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자. 그럼 되지 뭐. 간단한 거 적어요. 땅땅땅 칠까? 아니요. 내가 말 내가 친다. 어디 뭐 급하세요? 아니요. 나 이거 한번 치고 싶어서. 아, 조금 있다가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니까. 청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나? 그렇지. 두 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좀 그 안에 있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하루는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부인이 원하는 대로 같이.